안녕하세요 여러분, DIY 아이디어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제가 가져온 비디오는요, 수제비누 만들기입니다. 보시면 굉장히 귀여운 사탕 모양으로 돼 있죠? 네. 자, 준비물을 알려드릴게요. 네, 솥베이스 일단 필요하고요. 색소가 필요합니다. 천연색소면 좋겠죠? 네. 칼이 필요하고요. 그런 다음에 저어줄 것하고 두 개의 팬케이크나 컵케이크 만드실 때 사용하는 그런 동그란 몰드가 필요하세요. 네. 자, 일단 솥베이스를 잘라볼게요. 좀 잘게 잘라서 전자레인지에 잘 녹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한 30초 돌려주시고요. 자, 이렇게 해서 전자레인지에 돌려주시면요, 이렇게 녹습니다. 자, 녹고 나면 준비하신 색소를 넣어서 섞어줄게요. 주시고요. 분홍색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세요.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대로 만드시면 될 것 같아요. 빨간색일 수도 있겠고, 네, 분홍색일 수도 있겠고요. 자, 그렇게 해서 일단 네, 몰드에 바로 부어 주겠습니다. 냉장고에 넣어주시면 빨리 굳어지겠죠? 네, 이제 완전히 굳었으니까 네, 꺼내볼게요. 자, 굉장히 모양이 굉장히 깔끔하게 잘 나왔어요. 그쵸? 자, 아까 그 캔디 모양을 내기 위해서 이렇게 잘라주세요. 케이크 자르듯이 이렇게 잘라주시면 됩니다. 자, 조심조심 손 조심하시고요. 완전히 잘라내 줄게요. 좋습니다. 네, 다 잘렸죠? 그러고 나면요, 자, 다시 몰드에 넣어 줄게요. 네, 서로 붙지 않도록 네, 이런 식으로 넣어 주세요. 네, 모형을 낼 거니까요. 약간 바람개비 모양 같기도 하고요. 그쵸? 네. 자, 그렇게 하신 다음에 나머지 솥베이스를 다시 녹여 줄 겁니다. 자, 좋습니다. 또 잘라서 전자레인지에 녹여 주셔야겠죠? 좋습니다. 네, 전자레인지 이렇게 돌리셔서 네, 살짝 핑크색이 돌죠? 네, 넣어줄게요. 자, 웬만하면 위쪽에 많이 닿지 않도록 네, 빈 곳에 바로 뿌려주세요. 네,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넣으신 다음에 굳히시면 됩니다. 볼까요? 어떻게 되는지. 자, 꺼내 볼게요. 자,
종이물드 같은 경우에는 종이컵이나 종이물드는 이렇게 바로 뜯어주시면 되니까 굉장히 간편하겠죠? 네. 자, 좀 더 깔끔하게 해주기 위해서 이렇게 살짝 잘라줄게요. 네, 그렇게 해야 이렇게 모양이 더 예쁘게 보이겠죠? 지금 끝부분이 조금 지저분하기 때문에요. 네, 반대쪽도 깔끔하게 잘라서 비누의 예쁜 단면을 볼 수 있도록 해주세요. 긁어낸 비누 같은 경우에는요, 버리지 마시고 그냥 짜투리 비누로 사용해 주시면 되세요. 자, 이제 다 끝났습니다. 네, 굉장히 깔끔하게 잘 됐죠? 여러분 마음에 드셨다면 좋겠네요. 오늘의 비디오는 여기까지인데요. 만들기 굉장히 간단하면서도 귀엽고 예쁘기 때문에 한번 꼭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어요. 아이들이 보면 혹시 먹을까봐 걱정이 되는데요. 네, 그만큼 사탕처럼 예쁘게 만들어졌죠? 네, 여러분 마음에 드셨다면 비디오 좋아요도 눌러주시고요. 저희 채널에 오셔서 여러가지 다른 생활 아이디어들도 감상해주세요.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그럼 우리 다른 비디오에서 또 만나요.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여러분 안녕.